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거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저는 우선은 대국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? 공동정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격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입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.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당선인께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.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.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서 이제 총리 고사의 뜻을 밝히셨다고 했는데 좀그 당시에 좀 총리 후보자로 좀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거나 뭐이 말씀을 드린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아니요, 그렇지는 않았습니다. 제가 총리직에 대해서 제가 직접 총리를 맡기보다는 오히려 당선자분께서 뜻을 펼치실 수 있도록 본인이 정말 자기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혹시 당선인이 총리를 맡아달라고 좀 제안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어제 면담 요청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마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의사를 밝히는 게 그게 좋다고 생각한 거죠. 당선인 반응이나 말씀 따로 있었을까요? 제가 두 사람에서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데요. 이해하신다고 하고 새로 또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.